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바로 어제 있었던 공매도 토론회 관련돼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토론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을 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 형식 자체가 좀 이례적인데요. 보통 이제 기관장들이 저 정부 아니면 이제 관쪽 이제 취재를 해보면 기관장들이 이런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석했다 하더라도 모두 발언만 잠깐 하고 이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여의도에서 한 10개 정도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11시 30분 끝날 때까지 그 이복현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고요. 뭐 모두 발언도 했고 그 중간중간에 그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저 금감원 입장을 밝히는 그리고 특히나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사를 예고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밝힐 정도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고요. 그 심지어는 11시 30분께 토론이 끝난 다음엔요. 한 30분가량 한 12시까지 기자들과 또 따로 또 백브리핑을 해가지고요. 또 어제는 한 2시간가량 이복현 원장이 관련된 뭐 입장도 밝히고 그리고 언론에 충분히 좀 브리핑을 한 그런 것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이제 17년 해봤지만은 여지껏 이제 이런 정부 관련 토론회에서 이렇게 기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임한 거는 처음 봤고요. 사실 어제 토론회도 보면 한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꽤 바쁘셨겠어요. 예, 뭐 정신없이 요즘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예, 그 어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불꽃이 튀는 양상이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아저씨 이제 박순혁 작가가 참석을 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 그 단체 쪽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이복현 원장도 토론회 내내 이제 참석을 했고 또 관련된 뭐 그 금감원의 임원들도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 관련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크게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토론에서의 그 토론 이슈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그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선 세 가지를 우선 간략하게 이제 그 브리핑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즉 이제 LP 관련돼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런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지금 LP를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LP에 대한 이제 공매도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는데 사실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LP는 이제 그 공매도 거래가 이제 가능한 상태고요. 뭐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를 두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다 공매도를 저 금지한다고 해놓고 왜 LP는 허용하냐 그렇게 요게 시장 교란이든 뭐 아니면 불법 공매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언급이 돼가지고 이제 불법 공매도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제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의 창구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고 특히 이제 그 박순혁 작가는 이동채 전 이제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의 이제 주식 매매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어제 뭐 박순혁 작가나 아니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뿐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래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그 내용도 이슈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공매도가 중단된 이후에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의 어떤 이제 조정이나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관련된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거나 아니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논의가 돼가지고요. 한 세 가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권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예, 그 사실 LP권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시간을 이제 되돌려서 이제 그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이제 금감원과 이제 금융위가 이제 그때 이제 김주현 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요. 그때 이제 그 공매도 이제 전면 금지를 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렇게 한다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ETF 시장에서 이제 LP들은 그 금지가 된다고 할겠지만 예외로 두고 공매도를 계속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LP들이 이제 매수나 매도 양쪽에서 이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과 빈틈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좀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개인 투자장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시장 교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작년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LP 공매도 현황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 그리고 그 BNK투자증권 등 여섯 개의 그 LP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그 금감원이 발표를 한 게 뭐 해지 목적 외에 어떤 뭐 그 불법 공매도나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건 다 알고 된 내용을 왜 토론을 할까 무슨 내용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좀 요거 LP 관련된 좀 깜짝 놀랄 만한 또 그런 내용도 어제는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라면은 예. 어떤 발언이고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 사실 그 박순혁 작가가 어제 이제 여러저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LP 관련돼서는 이런 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시장 조성자나 이제 그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운을 뗐어요. 그다음에 얘기를 한 게 그러면서도 이제 박 작가는 운용사와 결탁해 LP가 공매도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실상 이제 재점검이나 어떤 재조사 아니면 새로운 시장 교란에 대한 어떤 조사 이렇게 좀 요구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즉각 재조사를 하겠다. 는 입장을 어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 보가 요 공매도나 요쪽 관련돼서 책임지는 임원인데요. 요렇게 요 그 박 작가 발언이 끝난 다음에 요렇게 발언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 결과 LP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 작가가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가 그 발견이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도 ETF 관련된 모니터링, 아니면 내부의 이런 그런 점검이나 그런 거를 저 다시 좀 이렇게 강화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복현 원장도 얘기를 한 게 그 지난해 이제 상황을 점검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가지고요. 또 LP에 대한 그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신한투자증권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이야기는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어제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가장 좀 뜨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한투자증권의 어떤 그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 질의응답이 오갔고 요것에 대해서도 저 금감원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제 신한투자증권에 관련된 얘기가 된 게 그 DMA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해가지고 HFT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DMA가 뭐냐면 이제 초단타 알고리즘을 매매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증권사를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한국 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을 하는 고속 매매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제 초단타를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단타와 관련된 거니까 이 DMA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 어떤 기관이나 외인의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 그 정의정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이 DMA가 많은 어떤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 조정에 관여하는 불법 DMA 통해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지 그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금감원의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 사실 이제 답변이 더 이제 주목이 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이제 불법 의혹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로 참석한 이제 신한투자증권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DMA 알고리즘을 통한 위반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초단타로 나온 모든 주문을 실시간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결코 허술하지 않고 감리 결과 불법 공매도가 적출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양쪽 입장을 다 들었는데 금감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럼에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게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직접 요 토론의 중간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발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의정 대표가 말씀하신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돼서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데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다. 관련 실태를 점검을 하고 이런 비슷한 어떤 토론의 포맷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간담회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 점검 결과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원장은 이제 DMA 초단타 매매와 관련돼서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고빈도 거래 관련돼서는 거래 특성상 어떤 저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이제 상황을 점검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재조사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꽤나 좀 수위가 센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공매도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제 공매도 어제 제도 개선 관련돼서는 사실 어제 분위기가 뭐 그 박순혁 작가가 뭐 호통도 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그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쪽과 토론회 와중에 뭐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딱 나왔을 때 이제 박 작가는 제도 개선 부분은 의지의 그 표명의 부분이지 이런 걸 또 뭐 구체적으로 뭐 토론을 또 한다 하더라도는 뭐 답이 나오겠느냐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뭐 그 불법 관련돼서는 조사를 해서 엄벌을 하면 되는 거지 또 어떤 또 토론회를 하고 뭘 하겠느냐라는 이제 말도 해가지고요. 그거와 관련돼서도 좀 분위기가 좀 뜨겁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금감원이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그 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있는데 뭐 그 상환
그 기간이나 아니면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전산화 부분,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은 이 중에서 전산화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금감원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요. 이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TF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회의를 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는 금감원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코스콤, 국내의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상의 TF에 참석을 해서 격주 단위로 해서 전산화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관련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복현 원장이 구체적인 저 일정을 제시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가능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선제적인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 전산화 관련돼서 그리고 두사계약지 방안을 지금 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인 검토 후에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반기 내에 이 관련된 내용을 성명을 하겠다라고 밝혀서요. 빠르면 다음 달에 이 뭐 공매도 2차 토론회나 간담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뭐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 빠르면 이제 다음 달이니까요. 한번 그 결과도 아마 봐야 되는데 네. 아마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면 전산화만 발표되나 이제 그런 내용들도 얘기가 됐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된 학계의 제언 부분 그리고 몇 가지 개별 사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별적인 또 이제 구체적인 지점에서 또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의견을 구하고 어떤 그런 기회에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겠다. 그리고 공매도 이런 토론회 같은 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기회를 이제 계속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원장이 언급한 거는 그 이런 이제 불법 관련돼서는 뭐 불법 공매도 및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력 그리고 무분별한 이제 쏠림 투자를 해서 어떤 저 그 검증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않은 어떤 이런 기업 문화 그런 거는 우리의 어떤 뭐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거는 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어떤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그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또 이제 뭐 볼멘 소리나 아니면 좀 문제 제기나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토론에서 또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뭐 토론회 끝난 후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사실 여부가 틀린 것도 있다. 그렇게 전제가 맞지 않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거는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좀 업계 쪽을 좀 달래는 좀 그런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요게 이제 한창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지금 상반기까지 이제 공매도 이제 그 재개가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제 재개가 되느냐? 그런 내용도 어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투자자들이 불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요. 신중론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와 이제 저 후배 기자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단독 취재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제 그 공매도를 6월에 재개를 하고 현재 이제 350개에 해당하는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확대를 하면 외인 자금을 조금 더 유입해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밸류업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2분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할지 언제 재개할지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좀 다음 달에 만약에 빠르면 설명이 되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취재를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